오늘 영광스럽게 히말라야 그룹 글로벌 웨비나에서 짧은 스피치를 맡게 된 캐나다 리스킨 사업가 김윤영입니다. 제 2대 스폰서 사장님은 방금 멋진 스피치를 해주신 박상희 사장님이시고요. 업라인은 CO21 PA 이지영 사장님, CO21 PA 김수미 사장님, CO21 PA 김병윤 최은자 사장님, COE3 PA 이기재 사장님, 그리고 COE4 PA 박석범 사장님이십니다. 제 제목에서 보시면 별다 별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별다를 것 같지만 별다를 거 없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태어났더니 돈 많은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었어요. 어릴 때는 부러웠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익숙했던 삶을 살았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삶이 한국의 IMF라는 게 터지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만드셨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이후에 캐나다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저희 가족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생기고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만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포기해야 하나 또 그걸 남편이 계속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게 가능은 해도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좋은 집을 해줄 수는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편의 수입이 지속 가능한 건지 혹시라도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껴 쓰고 싶지 않은데 아껴 써야 할것 같은 현실 때문에 우울증도 왔었고 점점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하게도 부모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누리고 살수 있었는데 조금씩 돈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 가는 부모님 모습을 보는 거, 또 제가 큰딸이 되어서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있다는 현실이 세상에서 가장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많은 것들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의 남은 노후도 돈이 없어서 마음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게 해드리는 큰딸이 되고 싶고 또 어디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또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또 쓰고 아이들한테 돈 때문에 제한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싶은 엄마예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우연히 감사하게도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친한 언니가 갈바닉을 하고 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본 순간 대박, 나 당장 살래. 이렇게 되어서 갈바닉을 샀던 게제 인생을 바뀌게 해줬어요. 너무 좋아서 주변에 그냥 알리기 시작했고 내가 나쁜 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그냥 좋다라고 쉐어를 했을 뿐인데 소개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뉴스킨에서는 내가 단지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쓸수 있는 제품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저 1,000불, 2,000불 버는 걸 그치지 않고 그 이상도 가능하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일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계속 늘어나서 들어오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뉴스킨을 만난 후에 이 나이에 꿈이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경제권은 있었는데 경제력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저의 아빠나 남편의 경제력이 아니라 제 자신이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뉴스킨을 통해서 내 아이들과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1년 만에 루비라는 타이틀이 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루비를 진행할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무조건 1년이 딱될때 달성하고 싶다는 목표 하나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스폰서 사장님의 서포트와 가이드를 그냥 흡수해버리고 너무 쉽게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무리 봐도 루비 가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잠못 자고 하루가 너무 짧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었고, 입술이 몇번 터졌었던 거? 어려웠던 거를 꼽으라면 그거인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간게 루비였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저한테는 루비가 되고 난 다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제품도 전달하면 다 사, 사업도 전달하면 다 알아본대 이래서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아, 내가 확률이 좋았었구나. 확률이라는 거는 정말로 있는 거구나. 제가 너무 제 확률만 믿고 일을 안 했었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제가 루비가 된 순간 이게 교육 비즈니스 아니면 가르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다 아는 것 마냥 가르치고만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가르치려면 또 알려주려면 내가 배워서 알려줘야 되는데 배움을 게을리 했었어요. 너무 창피하지만 루비라는 타이틀을 너무 즐기고 루비가 끝인 것 마냥 다인 줄 알았었나 봐요. 루비가 된 순간 더 배웠어야 했는데 다 알지도 못하는 제가 가르치는 거에 더 치중을 했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배우는 거에 집중하고 지금 에메랄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루비는 모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요. 저는 전에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돈을 버는 법도 몰랐어요. 돈을 쓰기만 하면서 살았었고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두 분은 제 5대 스폰서 백만장자 이지영 사장님과 제 4대 스폰서 이은정 사장님이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사업의 방향과 맥을 알려주시는 분들이세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께 배우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본인들 잘 살기 바쁜데 이곳에서는 저를 성공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일을 할수 있고 또 저 또한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정말 내 성공을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만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에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함께하게 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비즈니스라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쁜 사랑하는 파트너들한테 정말로 든든하고 기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이 사업의 맥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들과 함께 재미있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스폰서와 한 방향으로 복제해 나가며 앞으로 블루다이아 팀엘리트로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재미있게 지내게 나가겠습니다. 또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 1대 스폰서 장혜진 사장님과 함께 저의 첫 석세스 트립도 다녀왔어요. 스폰서와 함께한 첫 트립이라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 엄마 말씀대로 저한테는 인생의 은인이신 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박상희 사장님과 함께 이런 자리에 설수 있게 기회 주신 박석범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